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2월 9일 15시 30분입니다. 이제 전면으로 대통령 기념관 전면 별관 앞에 이와 같은 이제 관람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. 좌석 버스가 시간마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리고 날씨가 정말 쌀쌀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대통령 별관 아까 이제 그 1층하고 2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던 걸로 그렇게 되고, 이제 요게 아까 문이 터미널에서 운행을 하는 좌석 버스입니다. 네.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1300원 왕복 아마 3200원이었나? 아마 그렇게 해서 그 5000원이 여기 입장료고 개인당, 그다음에 왕복 3200원의 버스료 해 갖고 기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대통령 기념관 별관에서 대통령관과 청남대관은 금방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줬었고요. 이쪽에서 이제 오시는 오늘 이제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, 이렇게 쭉 왔고요. 이쪽으로는 이제 유모 휠체 의무실 포함해가지고, 아까 말한 좀 안에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. 관람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날씨가 좋아서 이쪽에 이제 아까 표고하고 전시장을 좀 파는 것 같았었는데, 이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엉차, 돼지감자, 도라지청 뭐 해가지고 쭉 있었고요. 이쪽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햇밤이 7,000원, 표고가 10,000원, 건대추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, 청차, 그 다음에 천마, 뭐 지역 특산물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라지 생강에 10,000원,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청에 30,000원, 이쪽은 이제 뭐 각종 술류를 좀 담궈서 이렇게 청남대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하고, 청남대 손수건이 역시 이제 3,000원씩 이렇게. 여기 이제 민속형 만화장, 민화장, 무형문화재 전수하신 분인데, 오늘은 없고요.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음식점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표도 붙어 있고, 옛날 과자, 그래서 추운데 혹은 더운데 잠깐 와서 음식을 시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, 에스프레소도 커피가 있고요. 아메리카노는 이제 3,000원씩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제빵과 김탁구에 나온 것처럼 민속 공예품들을 모자류 한 7,000원씩, 그 다음에 이제 편백팽이라든가 수공예품, 귀걸이, 자개옷, 공예품 전시장입니다. 그래서 뭐 요건 다른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각종 조개 전시인데,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는 그냥 간단하게 음식을 드셔보실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자 갑시다. 자, 이쪽에 이제 역사의 숨결이 사라지는 곳이 이쪽으로부터 돼 있고, 이제 쭉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각종 대통령 길도 좀 나와 있고요. 차량의 출구와 홍보 방향으로 돼 있어서, 오늘은 어쨌든 왼쪽이 이제 무궁화 동산이고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보길을 좀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옛날 이형으로 이어진 모습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고 또 걸을 수 있는 곳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, 오늘 또 날씨도 한적하고 기온은 매우 쌀쌀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핫팩을 좀 준비했고, 맑은 날씨에 이곳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관람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인근에 또 좋은 명소가 있다라는 것도 지역민들에게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, 크게 멀지 않다면 주말에 가끔씩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이어지는 탐방 한번 계속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